크리스마스인데 어디 좋은 데서 파티라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오늘 다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었어요? 다들 아직 안 온 거예요? 박무석이 살해된 현장에서 나온 DNA와 네 DNA를 대조한 결과다. 아직 저를 믿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. 아직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항상 의심해. 그게 내가 살아남은 방식이냐. 저는 언제까지 의심받고 증명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? 가족 식사는 취소된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냥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어쩐지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서요. 다들 이고 지고 사느라 안간힘을 쓰는 게 이놈 이놈이 입맛까지 나를 닮았단 말이야. 지훈아, 너도 좀 먹어봐. 나 이거 입에도 안 되는 거 몰라. 이게 사내 몸에 그렇게 좋단다. 싫어. 부럽게. 저 그거 마셔보고 싶어요. 넌 입맛부터 성격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날 빼다 박았어. 내 성격에 너 같은 처지였다면 못 참았을 거다. 나도 동식 씨처럼 다 버리고 떠나고 싶네요.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발 지훈이 살려만 다.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. 제가 원하는 게 뭔데요? 대한증권, 계열사, 부동산 비자금 모든다. 나 같은 사람이야. 겉으로는 착한 척, 뭔가 사람 좋은 척 다 하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, 직장, 동료들 다 말려 못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짓밟아버릴까. 그런 고민밖에 안 해.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사랑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걸까요? 아버지가 맨날 나약하다고 강해지라고 혼내서 그런 걸까요? 처음이야. 전 그냥 그 방법을 내가 볼 뿐이에요.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나면 뭐가 그럴까? 우리 엄마 납골 당해서 내가 쓴 편지들 네가 없어 그랬지. 사랑하는 엄마야. 올해가 2011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? 착한 건 나쁜 게 아니다. 엄마가 혼자 외롭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지켜드리지를 못할 망정. 그렇게 만든 아버지랑 가족들 사이에 빌붙어 사는 놈이 뭐? 포식자. 그리고 나랑 공범이 되는 거야. 우리 모두 영원히.